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진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웹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사이버 공간을 조각하고 있는 송원아입니다. 국민 DJ를 찾습니다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평소와는 다른 제가 보입니다. 본래 성격은 많이 참 소심한데요.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당당해지는 제 모습에 큰 용기를 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정류장에서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하지만 앉을 자리가 없었고 할머니는 힘겹게 버스 기둥에만 의지한 채 서 계셨는데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노역자석에 앉아있는 젊은 친구는 자는 척 본 채만 채하더라고요.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요즘 이런 친구들이 많다던데 따끔하게 혼내고 싶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려줄 수 있는 노래 어디 없을까요? 네, 저도 버스를 이용할 때 그런 장면을 자주 보는데요. 안타깝더라고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춘들, 젊음으로는 못할 게 없죠. 몸만 청춘일 게 아니라 정신까지 건강한 청춘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대한민국 청춘들께 띄워드립니다. 김수철이 부릅니다. 젊은 그대.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네, 질문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 딩동서리와 함께 90초 활용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번 도전자 송원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검색하다 보니까요. 복근이 선연하게 새겨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나요? 음식 조절하고요. 그리고 운동이요. 네, 그 음식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최대의 적이 그 식욕이 아닐까 싶은데 그 식욕 억제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글쎄요, 제가 먹는 거 아니면 먹을 거로 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예, 그렇군요. 그 제 주변에도 그 365일 7개월 정도의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뱃살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 한 가지 소개를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뱃살만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몸 전체를 갖다가 빼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삼시세끼 정확하게 식사량을 조절하셔야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위사이즈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소식하시라는 얘기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소식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멋진 모습 TV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소한 변화에서 행복을 느끼고 계시는 한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가을이 오면서 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다른 노선을 타게 됐는데요. 새로운 길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한강변을 달리기 때문에 사계절을 눈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봄에는 흐드러진 꽃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여름에는 푸릇푸릇한 나무들의 생생함을 느끼고 가을에는 색색으로 물든 풍경이 감성적으로 이끌 것이고 겨울에는 하얀 눈과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상막함이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요즘 저의 출퇴근 경로는 행복 노선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느끼고 계시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 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어떤 큰 이벤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소소한 일에서 더 많은 걸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일주일이 꺾이는 수요일이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심사위원을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제가 평소에 제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을 딱 찍어주시는 거 보고 아, 그 역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 안 그럴게요. 저희 작은 녀석이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제가 그 전 못하겠어요라고 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진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도전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용기와 자신감을 키웠던 그런 날 네.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은데.